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화초 와이프님 께서 공동 구매로 이렇게 분갈이 흙을 공동 구매 이벤트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너무 욕심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이제 어떻게 흙이 생겼는지 한번 같이 열어보고 이게 진짜 물빠짐이 좋은지 한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자에 분갈이 흙이랑 베스토 제올라이트 같이 이제 포장되어 가지고 상자에 넣어져 왔고요. 저는 시킨 지 하루 만에 배송이 되었습니다. 이 흙은 코코피트 50%와 제올라이트 20%, 펄라이트 30%, 베수층이 50%가 되게 섞여진 흙입니다. 그래서 물빠짐이 아주 좋다고 하네요. 신랑한테 베란다에 좀 놔달라고 했더니 여기다 갖다 놨네요. 흙 놓는 자리는 저기 저쪽인데요. 아, 참 신랑한테 부탁하기 힘드네요. 아무튼 이제 흙을 한번 개봉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흙에 이 하얀색 알갱이. 그 뭐지? 펄라이트. 펄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확실히 일반 흙보다는 펄라이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흙인데요. 얘도 펄라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약간 나뭇가지, 잔가지 같은 게 있고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쓴 텃밭용 흙입니다. 이게 우리 하초 와이프님 제올라이트 분갈이용 흙입니다. 이게 제올라이트 흙. 이게 일반 흙. 그냥 봐도 여기에 배수토가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배수토입니다. 저는 처음 보네요. 여기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마사토이고요. 씻어 나온 마사토 중립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현재 식물보다 흙이 많은 집입니다. 흙이 진짜 많네요. 여기는 중립 마사토고요. 오른쪽은 제올라이트입니다. 지금 중립이랑 입자가 좀 크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게 화초 와이프님 공동 구매 흙에 20% 정도 섞였다고 하고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좀 흐릿한데 자세히 보니까 보입니다. 물빠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을 넣으니까 물이 빠져나옵니다. 물을 넣으니까 물이 잘 빠져나옵니다. 물이 잘 빠집니다. 물이 잘 빠져서 베스토고요. 물을 부어서 먼지가 떨어지니까 조금 더 비슷한 것 같은데 색깔이 약간 제올라이트가 회색입니다. 회색 느낌이 납니다. 자연석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자연석이 아닌가요? 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영상이 안 찍혀서 흙에 물 넣는 요 실험만 다시 찍습니다. 이제 종이컵 2개 분량의 물을 넣을 거고요. 물 빠짐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이 물을 똑같이 넣는다고 넣었는데 흙도 이쪽이 좀더 많네요. 약간의 오차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물을 한번 넣어서 물 빠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즉 바닥까지 물이 내려오진 않고 있고요. 한컵더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제가 쓰는 텃밭용 흙이었고요. 이쪽은 화초 와이프님 거목산업 흙이었습니다. 그냥 물 빠짐은 뭔가 왠지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도 비슷했어요. 근데 여기서 흙을 만져보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흙을 만졌을 때 여기는 흙을 이렇게 머금고 있고요. 우리 화초 와이프님 공동 구매하신 요 흙에는 흙이 물을 머금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물이 이렇게 물 흐름이 다르죠? 요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요 영상은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흙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하츠와이프님 흙이랑 일반 분갈이 흙이랑 느낌이 조금 확실히 포슬포슬한 느낌이 납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무슨 표현을 못하겠는데요. 약간 포슬포슬한 느낌이 나요. 제올라이트고요. 씻으니까 약간 이런 모양이네요. 물에 한번 씻어 봤는데요. 약간 회색빛이 돕니다. 마사토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지금 마사토 중립이고요. 마사토는 약간 붉은빛이 돌고요. 이 제올라이트는 회색빛이 도네요. 이렇게 보니까 비교가 딱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올라이트와 최고급 분갈이 흙, 화초와이프님 공동 구매한 흙으로 제가 한번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네요. 저쪽에 화분을 또 잔뜩 사왔습니다. 흙이 많은데 흙이 종류별로 얼마 전에 잔뜩 샀습니다. 요거는 새로 산 화분이고요. 앵초 두 개를 심어야 돼가지고 지금 작은 화분밖에 없어서요. 넓적한 화분에다가 뭐 앵초 심으려고 화분 샀거든요. 여기다 한번 분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